안녕하세요. 대만에 거주 중인 비공식 한국 대만 친선 대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폭포가 유명한 우라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라이는 온천, 폭포, 멧돼지 소세지 등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원주민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라이 오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대중교통으로는 신디엔역에서 오는 것과 그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타든 마지막에는 849번 버스를 타셔야 돼요. 신디엔역에서 오시면 좀 시간은 절약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숙소가 아마 시먼딩이나 뭐 메인 스테이션 근처시면 그냥 그곳에서 849번을 타고 오시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오실 수 있어요. 특히 주말에 만약에 오시면 신디엔역에서 내려서 오시면 앉아서 오실 수 없으세요. 하지만 메인 스테이션에서 타시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버스가 지하철보다는 좀 더 오래 걸려요. 그 메인 스테이션에서 타시려면 M8번 출구, M8번 출구로 나와서 찾으시면 돼요. 택시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죠. 택시를 타실 때는 신디엔역까지 오셔서 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만 어디를 가시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특히 신디엔역에서 버스를 타시면 849번을 타시면 앉아 가실 수 없으실 거예요. 줄도 서야 되고 그래서 여러 명 가족분들이 오시거나 친구들끼리 오시면 그냥 택시를 타는 것도 괜찮아요.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나이가 많으시거나 하면 서서 좀 산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좀 구불구불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우라이에 있는 라오지에죠. 여기도 유명합니다. 어디가나 라오지에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멧돼지 소세지예요. 마늘이랑 같이 먹는 백종원이 먹었던 이곳에서 먹지는 않았을 거고요. 마늘과 같이 먹는 그 소세지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계란도 유명하다고 해요. 온천물로 삶은 계란물인데 그것도 유명하다고 하고 관광객들이 주로 먹는 거는 보통은 소세지죠. 대만 분들은 뭐 이것저것 많이 먹습니다. 식사를 안 하셨으면 이곳에 오셔서 어디 들어가셔서 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날은 제가 큰 휴일 바로 전날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없어요. 바로 전날이라 금요일인데도 사람이 없네요. 아마 이날 다음날부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대만 분들은 휴일만 되면 엄청 나옵니다. 이것저것 많이 팔죠. 꿀도 유명한지 꿀도 팔고 술도 팔고 합니다. 간혹 보시면 파시는 분들 중에 특히 주말에 소세지 굽고 하시는 분들 보면
간혹, 아, 이거 생김새가 조금 대만 분들이랑 다른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대만 원주민 분들이에요. 이쪽에서 사시는 대만 원주민 분들이에요. 대만 원주민 분들도 사는 곳에 따라서 각 부족이 다 다릅니다. 저도 이쪽에 와서 온천은 딱한번 해봤는데, 탄산 온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탄산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물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제가 그물 성분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다리를 그럼 지금 보시는 곳에서 꼬마 열차를 탈수 있어요. 좀 이따가 아마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저는 걸어갈 거기 때문에 저기 지금 보이는 앞쪽으로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마 힘드실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기도 상당히 많이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셔서 라오지에 방금 지나온 시장을 보시고 여기서 택시를 타고 폭포까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걷기 힘드신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곳에서 택시를 타십시오. 이거 걸어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택시가 대기하고 있죠. 저 택시를 타면 됩니다. 멀진 않아요. 한뭐 1.5km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네 분이 같이 타고 올라가시면 좋죠. 제가 지금 이제 걸어 올라갈 건데, 이곳을 따라 택시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폭포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온천을 할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이쪽에는 대중탕은 없어요. 거의 다 가족탕이에요.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아요. 지나다 보면은 간판에 가격이 적혀 있죠. 근데 제일 싼 거는 좀 아마 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저는 해봤어요. 와이프랑 왔을 때. 와이프가 대만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저희는 좀 있어서 뒤로 밀어서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기다렸다가 했어요. 평일날 왔어요, 저희는. 예, 가격이 써 있죠. 저는 우측 집에서 했네요. 친절하십니다, 다들. 저랑 뭐 아무 관련도 없는 곳이니까 전부 다뭐 거의 이쪽에 조금 있어요. 주말에는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조금 더 비싼 것을 이용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어디나 그렇죠. 산세가 험하죠. 어딜 가나 대만은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곡도 깊고 타이루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도 보시면 굉장히 산세가 험하다 그래야 되나요? 좋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곳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무료로 온천을 저 강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오늘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서 최근에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곳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는 물이 없을 때는 대만 분들이 내려가서 수영도 하시고 밑에서 온천도 즐기시고 하십니다. 저는 계속 이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죠. 우측으로는 꼬마 기차가 다닙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보일 거예요. 차가 다니니까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걸어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여름이 아니니까 이제 이 고양이가 있는데 제가 내려올 때는 봤는데 올라갈 때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올라가다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전거들도 타시고 저는 여기 이미 5번도 더 왔어요. 굉장히 깊죠. 나중에 이것도 아마 타이루거처럼 굉장히 깊은 계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금 더웠어요, 이날은. 이쪽에 사시는 아마 그 원주민은 타이족이라고 할 거예요. 옆에 꼬마기차 가는 길이 있죠. 아, 이게 지나가네요. 손도 흔들어 주시고 저한테 사진 찍는다고. 재밌습니다. 아이들이랑 오면 꼭 태워주세요. 올라갈 때 한번, 내려올 땐 잘 모르겠습니다. 다 왔네요. 아, 오늘은 근데 폭포가 제가 그렇게 꽤 자주 왔는데 저렇게 물이 많은 날은 처음입니다. 물이, 폭포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장관입니다. 이렇게 많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오늘 오면서. 정말 많죠, 물량이. 아마 와 보셨던 분들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저렇게 원래 물이 많나 하셨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이 이제 종점이죠. 꼬마기차를 타고 오면 저 폭포 위로는 운선 낙원이라고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제가 한번 걸어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근데 저는 아직도 길을 못 찾겠어요. 걸어 올라가는 길을. 50원이네요. 꼬마기차 가격하고 시간표가 나와 있네요. 저녁 늦게는 안 하니까 저녁 늦게 오실 일도 없으시겠죠. 다 올라오시면 이 위에도 뭔가를 먹을 수 있고 팔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폭포 주변에. 그리고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정류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많이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걸어 올라갑니다. 계단으로. 멀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걸어요. 원주민 정통 복장을 파는 것도 있어요. 저는 장모님이한테 제가 예전에 1월달 르웨탄 갔을 때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윗도리만. 그래서 하나 집에 가지고 있네요. 안 비쌉니다, 저거는. 아, 물이 엄청나죠, 오늘은. 전망대를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더 좋아질 거예요. 우라이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는 말을 안 했죠. 글로만 썼는데 그래서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곳은 저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어르신분들은 힘드십니다. 그거를 타고 올라가면 운선 낙원이라고 제가 이제 영상에 나올 거예요. 저기 케이블카 보이세요? 가는 길. 저기 내려오죠. 저기로 올라갑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곳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